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뒤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던 산곡마을 주민들이 30년 만에 집단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2027년까지는 명지국제신도시에 이주할 예정인데요. 부산시는 이후 이곳을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한 대 모은 자원순환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강서구 산곡마을의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지 30여 년 만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산곡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원회 간 산곡마을 주민 이주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산곡마을 주민 164세대 390명은 2027년까지 명지국제신도시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주민 90%가량이 이주에 동의했습니다. 찬성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서로 고소고발했던 것 다 취하하고. 1일 636톤을 처리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생곡 쓰레기 매립장은 1994년 조성된 이후 악취와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갈등은 주민들 간의 이권 다툼이었습니다. 생곡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주민이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인 집단 이주에 대해 부산시와 주민 양측이 진통 끝에 최종 합의하면서 부산시는 한숨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밀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곡마을 일대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직접 하는 자원순환타운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도시가스를 안 쓰고 다른 옆에 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땡겨서 쓰고 하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이제 민원이 없으니까 이제 정책 폐기가 쉬운 거죠. 또 내년에는 음식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바꾸는 시설을 착공합니다. 이를 위해 산곡마을에 대한 감정평가와 이주비 책정 등 남은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